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액트 스트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제와 함께 사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은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리액트 활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npm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리액트 스트랩은 부트스트랩을 리액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부트스트랩과 리액트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액트는 웹 프레임워크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하나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으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시 토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웹앱의 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트스트랩이란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각종 레이아웃, 버튼, 입력창 등의 디자인을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CSS로 휴대폰, 태블릿, 데스크탑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액트 스트랩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액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npm이나 yarn을 사용하여 리액트 스트랩과 부트스트랩을 설치합니다. 이때 부트스트랩까지 설치하는 이유는 리액트 스트랩에는 CSS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액트 스트랩을 사용할 때에는 부트스트랩도 꼭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패키지 JSON에 가보면 부트스트랩과 리액트 스트랩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존재하는 src 폴더 및 index.js 파일에 부트스트랩 css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활용하고 싶은 컴포넌트에서 임포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용으로 app.js에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액트 스트랩 기터바이오 페이지에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매우 다양합니다. 총 26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몇 개를 소개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버튼 컴포넌트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리액트 스트랩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임포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버튼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면 이 버튼 컴포넌트를 디비전 태그처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리액트 스트랩 기터바이오에서 버튼 사용하는 소스코드를 보면 속성으로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버튼의 이름은 버튼으로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그레이색입니다. 다양한 컬러 중 프라이머리 컬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컬러 이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색상을 주고 싶으면 색상을 정하고 아웃라인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에만 색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 스트랩으로 편리하게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클릭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온클릭으로 함수를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온클릭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이벤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이벤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CSS를 지정하지 않아도 리액트 스트랩을 활용하여 예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랍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랍스는 이렇게 버튼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숨겨져 있던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다시 눌렀을 때 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액트 스트랩에 콜랍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버튼을 눌렀을 때 온클릭 이벤트로 이 메시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 버튼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버튼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상태에서는 상태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True이면 메시지를 보여주고 False이면 메시지를 숨기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State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useState를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글의 Open을 확인할 수 있는 State를 선언해 줍니다. 숨겨져 있는 메시지로 하기 위해 false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open의 상태 값을 변경시켜 주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콜랍스를 아래와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랍스의 스테이트를 체크하여 메시지의 유무를 보여주기 위해 isOpen이라는 속성을 활용하여 여기에 저희가 이전에 지정해 주었던 스테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보여지고 다시 누르면 숨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 스트랩을 활용해서 콜랍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롭다운 컴포넌트입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메뉴를 클릭하면 숨겨져 있던 리스트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롭다운의 기능을 리액트 스트랩에서는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단 몇 줄의 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선 드롭다운과 드롭다운 토글, 드롭다운 메뉴, 드롭다운 아이템을 임포트 해줍니다. 예제 코드와 데모를 확인해 보면 처음 보이는 이 드롭다운 버튼을 드롭다운 토글입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나오는 리스트들은 드롭다운 메뉴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고 각각의 헤더, 썸 액션 등 이렇게 드롭다운 아이템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헤더는 드롭다운 아이템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해 쓰는 헤더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단지 그냥 텍스트입니다. 드롭다운 아이템의 텍스트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세이블드로 비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럼 드롭다운의 토글과 이즈오픈을 사용하여 클릭 이벤트를 주었을 때 상태를 변화시켜 드롭다운 리스트를 보여주고 숨기는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콜랍스처럼 토글과 이즈오픈을 사용하면 됩니다. 드롭다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트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데모처럼 잘 구현이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데모처럼 잘 활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다운과 드롭다운 토글, 드롭다운 메뉴, 드롭다운 아이템을 사용해서 드롭다운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달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평소 모달을 쓸 때에는 모달의 헤더나 바디, 배경, 버튼 등 많은 부분에 CSS를 지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스트랩의 모달을 사용하면 단 몇 줄만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모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클릭 이벤트를 주었을 때 모달 창을 띄우기 위해 버튼을 구현합니다. 버튼을 만들었으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테이트 변화를 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달의 창에 true와 false의 값을 줄 수 있는 state를 사용하여 모달 창을 활성화,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state를 선언해 줍니다. 이 모달 func이라는 함수는 isOpen이라는 state를 이전의 state 값과 반대의 값으로 선언해주는, set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함수와 state를 만들어 주었으면 onClick 속성에 이 모달 func이라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달을 사용하기 위해 모달에 사용되는 모달 헤더, 모달 바디, 모달 푸터를
그리고 모달까지 임포트 해줍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모달 타이틀이라는 텍스트와 X 버튼이 있는 부분이 모달 헤더이고 전문이 있는 부분이 모달 바디, do something 버튼과 cancel 버튼이 있는 부분이 모달 푸터입니다. 그럼 이제 예제 코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달이라는 이 태그가 바로 이 모달이 뜨는 이 모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달에 있는 isOpen은 isOpen 속성은 click me 버튼을 눌렀을 때 변화되는 state 값을 넣어주어 true이면 모달을 열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false이면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isOpen에 이전에 선언해주었던 isOpen이라는 state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모달 헤더에 있는 toggle은 여기 예제에 보면 X 버튼을 눌렀을 때 isOpen의 state를 이전의 값과 반대의 스테이트 값으로 변화시켜 주어 현재 지금 isOpen이라는 스테이트가 true인데 X 버튼을 눌러 isOpen이라는 스테이트를 false로 만들어 주어 이 모달 창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 모달 func이라는 함수를 이 toggle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모달 푸터 있는 do something과 캔슬이라는 버튼은 현재 예제에서 X 버튼과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함수를 unclick 이벤트에 넣어줍니다. 그럼 예제 코드와 같이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컴포넌트를 통해 임포트해서 쉽게 깔끔한 모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 스트랩의 실습을 해보았는데 리액트 스트랩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기능 구현은 빠르게 하지만 디자인 부분, 즉 CSS를 구현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로 웹에 접근하기 때문에 반응형도 처리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리액트 스트랩은 단 몇 줄만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리액트 스트랩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프론트엔드 개발 시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현대적인 외관으로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절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편리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리액트 스트랩이란 무엇이고 가장 잘 활용되는 컴포넌트를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